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초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인과 관계로 우리 인간 관계에 들어와서 이 초구는 예를 비교하자면은 아버지께서 임금님이시고 자제분이 이때 임금 자리에 나아갈 분이라면은 흔히들 우리가 그 자제분을 세자라는 이런 호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자가 앞으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임금 자리에 나아갈 그 시간까지 세자 수업을 해서 말하자면 임금의 자질을 갖춘 그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자 공부를 하는 것은 임금 되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면 이 초구가 모든 것을 준비 단계를 갖추는 그 자리다 이런 말이 됐고, 또 이제 초육이 동해서 네 개가 중손풍이 되고 외계가 중천근이 돼서 괴전체가 천풍구가 되니 구는 여장이니 물룡이니라 하면서 말물자 두 말물자와 설룡자가 나와서 초구에는 잠룡이니 물룡이라 하는 또 말물자 설룡자 두 개는 뜻이 같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로 했고, 두 번째로는 이기 동하면은 네 개가 음이 되니 음은 밑에 있고 양은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또 잠길 잠자의 뜻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 괴가 동해했을 때에 이 소성계로는 괴사전에 가면은 소는 입이야 했으니까 소는 입이야라 했으니까 소는 이 형상이 바람이니까 바람은 여기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가상적으로 그 자연을 응용해서 그 해법을 찾아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 효, 각 효마다 공자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언 설명으로 한 효에 여섯 번씩 해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초구에는, 역시 여섯 번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맨 먼저 초구에는, 잠룡이니, 물룡이니라 하는 말로서 한번 해설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뭐를 해놨냐면은 잠룡 물룡은 양제 하야요 하는 그런 말로서 해석을 해놨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잠룡 물룡은 초구는 잠룡이니 물룡이라 하는 말로 글자를 해설하자면 잠길잠이 용룡 잠겨 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 하는 말을 잠길 잠자는 번호고, 이 말을 해설을 할 때는 은둔할 잠자를 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은둔 상태에 있는 그 모든 물체에 해당되니까 아직까지 활용하기는 너무 일찍다. 잠길 잠자라고는 해설하면 안 됩니다. 은둔할 잠자, 은둔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잠기다가 사람을 두고 만약에 이것을 초구를 앞으로 좋은 인재가 돼가지고 많은 어떤 수업을 거쳐서 임금될 그런 제목인데 잠기다 가만 잠길 잠자는 용이 물에 빠지는 것을 말 물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그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물 속에 잠겨 있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잠길 잠자 이치를 활용을 할 때는 그 자음의 법을 활용해서 은둔할 잠자로 읽어야 이 아이 은둔시대니까 이렇게 해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는 맨 먼저 글자상으로는 잠길 잠자를 써서 잠겨 있는 용이 쓰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자음을 활용하면 아직 은둔 상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잠룡 물룡이라고 하는 양기가 아직 아래 있다. 양기가 양의 기가 아직 아래 있다. 그렇죠. 구이보다 구산보다 이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양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또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하는 그 말을 왜 그러소 이렇게 공자님이 자문을 해도 해놓으시고 자답을 하시기를 용덕이 은자이니 용의 덕을 갖추고 은둔한 자이니 은둔하는 자 이런 걸 보면 잠길 잠자가 아니라는 뜻을 이미 익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둔한 자이니 아직 쓸 때가 멀었다. 용덕이 은자이니 불력 호세하며 안일불 바꿀
인간세, 무슨 말이냐면 아직 세상에 나올 시기 아니다. 세상과 바꾸지 않고, 우리 흔히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세상과 바꾸지 않는다면 안 되고, 아직 세상에 나올 때가 아니다. 그래서 불려 고세하며 불성 호명하여 불성, 안일불 이룰성, 이룬 명. 아직까지 내 명예를 이루지 않아도, 불성 호명하여 돈세무민하며 숨을 돈자, 은둔할 돈자 역시 또요. 세상을 은둔해 있어도 답답하지 않아. 아직 세자 공부하는 그 시기인데, 아직 답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 불성 호명하여, 그 돈세무민하며 불견시 무민하여, 불견, 안일불, 볼견, 오를시, 볼시. 옳은 것을 내가 잘해서 이거 보십시오 하고 안 보여줘. 아직까지 하나 답답한 거 없어. 낙지, 행지하고 우주, 위지해. 낙지, 행지하고 그날은 그날이 즐겁고, 이 말입니다. 그날은 그날이 즐겁고, 우주, 위지하여 뭔가 염려될 일 있으면 안 해. 안 한, 어길 이제 안 하는 거거든요. 염려될 일을 맞이하면 자식이 부모의 그 근심식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 위지에 아직까지 그 연려되지 안해서 확호 기 불가발이 잠용의 확실학 확호 확실히 불가발 가히 드러낼 발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용어를 잠용이라고 붙였다. 그게 은둔한 용이다. 이래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사에 이거를 어디다 붙인다는 하면은 그 이 주역책이 종류가 많습니다. 뭐, 채워놓으면, 뭐, 그 책 옆에 분량을 놔두면, 요만한 것도 있고, 뭐, 요만한 것도 있고, 뭐, 요만한, 이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책마다 그 저자가 다르다 보니, 다 저자분들이 갖고 있는 견해가 다 다르다 보니, 그 뭐, 폐쇄이들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걸 공부를 좀 깊이 해서 한번 해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규장가로 갔어요. 규장계에 가서 그 고서 부분에 열람을 하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주역이 24권짜리 있더라고요. 그 하루만 24권 다 볼 수 없잖아요. 매일 출근하다 해도 그걸 다 보기 힘든 거다. 그래 가서 요점 요점마다 말하자면은 64개 건괘에 대한 문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봤어요. 가보니 이 일반적인 어떤 그 시중에 놔두는 책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책만 여러 권 많았다 뿐이지 실상 그 내용을 봤을 때 그것도 서울대학교 그 규정과 있는 책을 비평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러리 했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다가 아 이분이 상당히 그 한문에 대해 고명한 분인데 예, 이분을 통해서 이제 이 책을 거의 이분이 자유주국 사람입니다. 그래, 이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이런 책을 구해다 주겠다 해서, 이것을 참, 한, 어느 한 시절에, 상당히 오랜 세월 됐던 이것이요. 이래서 구했는데, 그 책을 보니, 책의 그 책명이, 다른 책은 그냥 뭐, 주역. 이렇게, 비지 주역이 딱 되어있는데, 비지. 비지 하면 보통 책이 아니거든요. 비지 하면은. 아이고, 보니까 내용이 아주 강대한 거라. 참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 초구를 보니, 초구를, 이 초구를, 이 건축의 이 초구를, 우리 인간에게 누구한테 비교해놨냐면, 순인것만 했다 비교해놨는 거라. 엄청실 반가웠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 초구가 보통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 관계에 와서는, 인간으로서는 참, 그 앞으로 위대한 그러한 그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갖춘 사람이 이 자리에 비교가 돼야 되거든. 아이고, 보니까 순인근 측누질 시절이라. 여러분, 측누 아시지? 측누. 어려울 축. 누추한 루. 누추하고 어려울 때. 순인근 아주 유년 시절에. 그 측누한, 그때의 순인근의 측누질 시절이 초고에 해당된다고 다 해놓는 거야. 이야. 너무 반갑대요. 그래서 앞뒤로 소상히 다 봤더니만 아 그래 이러면 물리를 좀 알겠다. 그래서 그 책으로 비롯해서 제가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누굴 비교해? 순임금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순임금 아직까지 자질은 충분히 그런 인재가 될 자질을 갖췄지만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근본 중에 어떤 학문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그 이제 우리 흔히들 강상이라고 해요. 강상. 삼강오륜에 대한 도덕이라든지 이제 윤리라든지 예법 이런 걸 한몸에 세워야 될 그러한 자질로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손님이 힘드니까 뭐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또 그때는 뭐 어떤 그 세자 입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럴 때가 누구냐, 이 순임금이 참 그 생활의 한 부분을 서경에도 있고 여러 책에 그 순임금과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경을 통해서 순임금의 그 유년 시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맨 먼저 순임금 유년 시절에 하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부모한테 핍박받는 겁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시고 그 편부 밑에 있다가 아버지께서 새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오는 그에 또 그 어머니가 데리고 온 이복 동생 코끼리 상자, 상자로서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제 가족이 사는데 이 아버지께서 평소에 아주 그 고집스럽고 아주 그 미련했다는 그런 말로 이제 문헌을 통해서 말하지 뭐 지금부터 뭐 그 태고 때로 해서 과언이 아닌 그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을 알겠어요. 그럼 문헌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니까. 그래서 그 문헌을 보면은 해놓은 내용 말이 아버지는 고수고 어머니는 아주 효하시고 효하다 효도하는 거지요. 효가 그 효관입니다. 또 그 이복 등으로 상은 오하시고 그러면 아버지는 아주 미련하시고 어머니는 효자는 완악한 효, 아주 완악하시고 또 이복동수의 상은 오는 아주 방자하고 이제 이러한 가정 그 구성체에서 순임금 거기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날로 이 순임금을 해칠 그런 모략만 외외분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뭐 새어머니라도 마누라니까. 그러니 거기에다가 또 더 이제 그래서 합세를 해서 이복 동생인 상마저 이 요인금 순임금을 위해를 하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순임금 아주 스스럽게 이렇게 잘 모면하면서도 뭘 하느냐 이미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효라는 것으로서 부모를 대한 효로서 여러분 다 효 아시잖아요. 효가 어떤 것이 효예요? 효. 그냥 효하면 효하면 같다. 뭐, 아버지께, 뭐, 어머니께, 이렇게, 뭐, 마음 즐겁게, 그게 효였죠. 효락하는 본질은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안에는, 오상이, 사단 오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오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제가 알 바에는 그 안에다가, 사상이 효자에 있다. 이거는 효경을 통해 아는 말입니다만은 사상이 그 효자에 들어갈 때라야만이 효가 된다라는 것을 익히 공자님의 그 효경 책을 통해 알았어요. 그러면 효자에 뭐 먹어서 효가 되느냐? 인과 이와 예와 지 이 네 가지가 효자 안에 똑같이 갖춰졌을 때라야만이 그게 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과 그 주요 공부하다 효자를 하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순임금을 얘기를 하다 보니 효를 말하는 겁니다. 주요 얘기를 하는 것은 딱 그 괴반 내놓고 요렇다 저렇다 절대 그 물리를 못 얻어요. 이 어떤 풍자하고 문장하고 또 저 괴의 형상하고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중심을 이렇게 도출시켜야 그게 답이라고 하면 답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주역만 특별히 이 풍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효하는 그 효자가 인과 이와 예와 지 이 네 글자가 효자 안에 들어있을 때라면 그게 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그 네 글자가 들어 효자가 뭐냐 그게 바로 천성이다. 천성. 하늘이 사람에게 준 성품 그대로 조금도 변질이 안 된 거. 그래서 순임금 위해서는 그 천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니 어머니가 그렇게 효하고 아들이 그저 이복궁생 그렇게 오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완하고 미련하고
어머니께서 아주 이제 사악하고 또 이복동생은 아주 오만하고 그런 것을 효로서 전부 다 이렇게 감내를 해서 가정을 화목해한 그런 것으로 계속 이어나갔다는 말이에요. 당신께서 괴롭고 서러우면 어떻게 했느냐. 저 들보판에 어떤 그 일을 하러 갔는 이런 식이 돼서 하늘을 찾아보고 아시지? 호흡 호흡 혼신을 하세요. 호흡 혼신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고 내 이 한 몸을 호소하면 혼신되었어요. 막 흔히들 우리가 그죠 사람이 졸도한다 그러잖아요. 졸도가 혼신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순임금이 절대 이복동생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적이었고 자기의 어떤 운명을 하늘에다 호흡을 해서 혼신하는 거기까지 간답니다. 그래 그 효과가 얼마나 지극하나 이 말.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헌궤 초구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의 말하자면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 우리 인하관계는 이 초구를 그 순임금과 비교했고 그러면 제가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비지주역, 비지주역 여러분 아마 비지주역 알면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지주역이라고 보셔야 이 주역은 폭넓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비지주역 책은 그 압주와 압주, 소주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 이 한문 쪽으로는 지난 그 역사 속에 뭐 한 장면을 하면 장면을 할 수 있지만 송나라 때의 그 유학자분들이 우리나라의 문물에 많은 그런 그 역할이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이천 선생님, 또 이제 주문공 선생님, 흔히 주희 선생님이라고 하죠. 주문공 선생님, 또 동네 여주호 선생님이나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한문에 대한 데서 우리나라 쪽에 많은 그런 우리나라 학자분들 그분들이 주장하는 금연을 많이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이제 정이천 정명도 두 분에 대한 주장이나 또 주문공 선생님 주장이나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정의편과 또 이제 그 전이편으로 전이편과 정의편으로 이렇게 나눠진 학문이 그 압축돼 있습니다만도 이런 말은 장난하게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비지주역을 봐야 그런 대로 대충은 아 물리가 이렇지 않았겠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 그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초구를 순임금에게 비교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효마다 여섯 번씩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만큼 이제 이 주역 건계와 곤계는 그 내용이 방대하다는 것을 공자님이 이렇게 아시고 하셨다는 거죠. 그 점 이제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초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섯 번 해설을 하고 자연 상태는 이렇고 또 우리 인과관계 상태는 순임금을 비교했다 이렇게 돼서 말을 외도 뒤고 두 번째 구이에 가가지고는 효사를 뭐라고 했냐면은 구이는 현룡재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이는 현룡재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효마다 그 효사 글 내용에는 꼭 두 자, 석 자, 다섯 자까지 많기는 아주 그 특색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 글자가 그 있다는 거. 그러면 초구에는 객관적인 글자가 잠길 잠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는 지금 현룡재전 이견대인이라 하는 현룡재전 이견대인, 받전자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받전자. 또 받전자하고 그, 흔히들 볼견자를 써놓고 나타날 현자로 읽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이제 나타날 현자는 임금왕변에다가 볼견자를 써놓고 그걸 우리가 나타날 현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지만 저 볼견자 한자만 써놓고도 나타날 현자라는 말은 뭐 비단요 이 주역책뿐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이에 오는 현룡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자 하나 이상하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현룡재전, 이슬재자, 밭전자. 이슬재자는 아니고, 밭전자하고 나타날 현자, 요 두 글자가 구이에는 특색 있는 글자다, 이 말이에요. 요 두 글자의 뜻을 최대한으로 그래도 의미를 해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의미를 해봅시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초구는 그러했고 구위에 와서는 요 구위가 동하면 육위가 되죠. 그러면 요 네 개로는 요 구위가 중위화가 됩니다. 중위화가 되지요. 중위화는 형상을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이라고 하면 하늘에 해가 되겠지요. 하늘에 해. 그럼 해는 밝으니까 밝은 눈은 나타난다는 데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겠지요. 그러고 또 여기서 이제 밭전자가 나온 게 있지요. 밭전자는 이 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위가 동해서 육위가 되면 불이 되니까 오행공부에게 필요합니다. 화생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생토. 그러니까 불은 흙을 소생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생토가 되면 밭전자는 흙토자나 뭐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밭전자의 뜻이 대충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그러고 여기서 또 이제 뭐냐면 그럼 나타날 현자하고 특색 있는 거는 발전자로 두 문자인데, 또 보면 대인이 나왔어요. 대인. 구인은 현룡 재전이니 이견 대인이라 해요. 이견 대인. 그럼 여기에 대인이라고 한 데서 큰 대자하고 사람인 자하고 나오는 법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러면 큰 대자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이 괴를 아까 착종계, 도정계, 배합계, 내혹계, 외혹계 이런 것을 기초학문적인 입장에서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이게 착종을 시기 보자. 착종. 그럼 착종은 어떻게 되냐. 요 네 개는 외계로 가고 외계는 내계로 오면 착종이 되는 거죠. 착종된 여기 동해서니까 중위화가 되고 요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중천근이 되죠. 그럼 화천대유가 되겠죠. 화천대유. 그럼 화천대유 하면 화천대유 한데 큰 대자가 나오지요. 그렇죠? 큰 대자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 괴를 요 상태로 두고 요것이 동했다면 전체 괴명은 천하동인이 되겠죠. 천하동인. 그럼 한 가지 동자 사람인자에서 사람인자가 나오지요. 앞에서 화천대유에서 큰 대자가 나왔지요. 그러면 구인은 현룡재전이니 이견대인 하는 데서 큰 대자 사람인 자가 요렇게 괴가 바뀌고 요렇게 괴가 제자리에서 양계가 음계로 변한 데서 형상화하니까 그러면 이견대인 하는 데서 대인 한 두 글자가 나왔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뭐를 감지할 수 있느냐 이기 동해였으니까 네 개가 중위화요 외계가 중천근이니까 그럼 천하 동인의생근에 사람자가 나와서 그렇게 되고 나타날 현자는 볼견자를 써놔놓고 나타날 현자를 보라 했다 이 말이죠. 그래 현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동하면 외계가 화가 되니 에? 화가 되니 밝음을 더 드러내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고 또 이제 역시 초구도 여섯 번 해설, 구위도 또 역시 이 괴가 여섯 번 해설을 한다 이면 여섯 번. 그래 괴마다 어느 괴비 다 이거는 이 헌괴만 여섯 번씩 이제 해설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럼 여섯 번 해설을 한번 또 해봐야죠. 그러면 구위의 첫째는 뭐라고 했냐면 구위는 현룡재전이니 이견대인이라 이랬단 말이죠. 이렇게 한번 하고. 두 번째는 또 현룡재전 이견대인은 덕시 보야오. 그래 초 구위와 현룡재전 이견대인 구위는 나타난 용이 밭전자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밭전자를 그대로 밭전자를 하고 되겠습니까?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그러면 이 영어 또 웹세가 없지요. 또 밭전자를 얻으면 땅이라 그러거든. 땅에나 그것도 장벽식 없지요. 자리전. 이게 또, 역시 또, 그, 자음 활용법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자는 자리전이다. 나타난 용이 이제 자리가, 나타난 그 용이 제자리에 잡힌다, 이 말이에요. 자리가. 자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실무적으로 딱 올라가면 나중에 가면 이제 임금자리 가는 거죠. 나타난 용이 자리에 있으니,
자리에 이제 나타났으니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취직을 했으면은, 아니, 첫 사원으로서 제 지위가 앉는 책상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리가, 자리 하나 생겼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이견 대인이니라. 큰 사람을 보는 것이 이로울 것이니라. 그렇지요. 점점 뭐, 근무 잘하고 회사 능력을 오리고 하면, 이? 뭐, 첫 사원으로서 그 다음 지위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자리 전자를 보아야만이 뜻이 맞지. 저기에다가 밭 전자를 봐도 안 되고, 또 밭은 흙이니까 흙을 봐도 안 되고, 이것이 학문을 하는 사람의 그 범위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을 잠깐 멈춰놓고,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예, 아주 유식한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많은 제자를 길렀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친구분이 이분을 찾아왔어요. 어떤 소관에서 찾아왔는데, 막상 원이 그 친구 되는 분이 그 서당에 말하자면은, 요즘 말하자면, 그때는 접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접장님이 안 계셔. 안 계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동안 답답해서 당신이 가져온 글로 이렇게 내비있단 말이에요. 내비니까 그 학생들이 그 말하자면 이제 서당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보디면은 전부 의아해한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아마 저 집에 사람이 하나 죽어나갈 것 같다. 학생들이 볼 때는 그 손님이 가져온 글 내용을 보니. 그래서 그 노인이 오신 분이 탄식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서당에 요즘 훈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접장분이 왔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 안 그래.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을 때, 이 글을 한번 봐주게. 이 글을 보는데 글 내용을 어떻게 써놨느냐? 흑천장국의 자장인사다. 흑천. 검을 흑, 하늘 청. 자장. 아들 자. 장수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자자 장수장에 맏아들인지 맏손자가 됐든지 맏아들이 됐든지 장손이다 이 말이에요. 장손이 죽는 그런 문제라서 앞에 사람들 그 훈장 제자들한테 보이기 아마 집에서 식소리 하나 죽어나가겠다는 그쪽을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훈장님 와서 보시지만 이 사람은 걱정 안 해도 괜찮네. 자네 집에 가서 자네 그 방 구들목을 한번 파보길래 파면은 그 큰 고양이가 한 마리 죽어 실세. 무슨 소리냐? 흑천 장국에 가는 것은 다 집집마다 지금도 뭐 이제 다 뭐 이런 게 부엌이 없어졌습니다만 또 그때만 해도 부엌에 불 안 떼지 있었어요. 떼면 고래가 저거 시커매 타들었어요. 그럼 그게 흑천이죠. 시커먼 골짜기 이렇게 들어갔다. 흑천 장국의 자장에서 자장이 잡잔 아들 잡잔 쥐단 말이야. 쥐 장수장께는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 얼굴은 고양 앞에 쥐라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대장이란 말이야. 장수라면. 그러니까 그 고양이의 그 쥐의 대장, 고양이가 그 고두장 밑에 죽어 있단 말이야. 이래서 글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구이에 현룡제전 이견대인 하는 데서 제전이라 한다고. 아, 이거 밭이다. 또 이것이 밭은 또 흙이니까. 이게 땅이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이가 이미 초구에서 임금 자리를 갖춘 그런 인재가 이제 초구에서 어떤 세자 공부로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쳤다 이 말이야. 그럼 실습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구이가 실습하는 자리거든 구이가. 그래서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전자도 아니고 흑토자도 아니고 자리 전자로 자음법을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이 말 드리려고 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인의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는 데서 이 밭전자가 자리전자가 되었는데 초구에서 이 순임금 같은 인재분이 여기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 올라와서 이제 모든 학문을 갖추기도 다 여러 사람이 말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설을 해놓은 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인은 현룡제전이니 현룡이 예? 덕시 보여. 이제 구이가 그 현룡제전은 덕시 보여 했으니까 인재가 초고에서 해서 구이가 이제 덕을 널리 벗자, 넓힐 벗자거든요. 널리 베풀 수 있자거든요. 널리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만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 두 번 해석을 하고, 세 번째는 공자님이 자문 자답하기로, 예, 뭘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거든. 구이왈 현룡 제전 이견대인 하위야오. 자께서 자문을 하시고 자답하시기를 용덕이 은자였니. 용덕이 정중자였니. 용을 정중자, 정이 갖추었으니. 정중자연이 용원지신하며 용행지근하야 한사정기성하며 선세이 불벌함 덕박이환이 여괄 현룡대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군덕이라. 이렇게 해놨대. 이게 얼마나 심오합니까? 그래서 구에서 용덕이 정중자의 정이 용의 덕을 갖춘 자, 정중이 용의 덕을 갖춘 자이니 용언지신함, 용은 뜻든 용, 말씀은 알지 믿으신, 누구든지 그 말을 뜻든지 믿게 하고, 용언지신하며, 용행지근하여, 용행, 항상 뜻듯이 그 행동을 삼가하여, 용행지근해, 한사, 정기성, 한사, 간사할 한, 막을 한 간사할사, 간사한 것을 막고, 한사, 정기성 하며, 정기, 항상 그 정성스러움을 보존하며, 정기성하며, 선세이 불벌하며, 선세이 좋은 일을 해도 절대 자랑을 아니하며, 선세이 불벌하며, 덕박이 환이 큰 덕 넓힌 덕, 환하자를 베풀하자 합니다. 큰 덕을 널리 베풀며, 이렇게 하는 것이 구의의 그, 이, 인지됨됨됨에. 그래서 하나만 현룡제전 이견대니라 하니, 나타난 용이 자리가 되어서 앉았으니 이견대인이라 큰 사람을 보마 이롭다. 그러면 순임금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요임을 만나겠지.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추역이라고 하는 꼭 추역 그 문장만이 절대 해설이 안 됩니다. 풍별을 하죠. 아, 정의가 이렇게 내려지는구나. 압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아, 이건 구의자리 중이 좋구나.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초구에서 순임금이 척무지 시절, 강가에서 투망질 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시고, 또 당신께서 독을 만들어서 팔로 던지시면서 생활을 유지하시고, 그 새어머니, 그 미련하신 아버지, 또 그 오만한 이복동생 그 틈벙이 속에도 조금도 효라는 그 하늘에서 준 천성, 그 마음을 조금도 변치 않고, 이렇게 그 가정을 개과하는 쪽으로 해가면서 그 소문이 참 그 당시에 그 나라는 다 퍼졌는 거야. 그래 요임금도 그 소리를 익히 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얘가 언제냐면 요임금 언제냐면 요임금께서 성행을 통해 본다면은 재위를 70년이라 했어요. 임금자리 70년을 머무신 분이라. 그러니 이제 요임금이 임금자리에서 물러앉아야 되는데 후계자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조 백건에게 하면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제위에 70년 지었으니 나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물색을 하여라. 요임금이 명령을 그 만조 백건에게 이제 분두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신하들이 하나같이 아들 단주라는 분이거든요. 붉은 단자에다 붉은 줄자는 단주가 있지 않느냐고, 단주를 내세우면서 모두 단주를 청결하니까 요임금은 한마디로 그렇지 않느니라. 내 아들이지만 효성하니라. 효성. 내 아들이지만 효성하니라. 앞서 말씀드렸지 효자로 효도 효자가 아닌 완악할 효. 완악할 효. 아주 그런데 이 순임, 요임금 아들님의 효성이라고 할 때 효자는 완악할 효자로 쓰는 게 아니고 어리석을 효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때는 또 이제. 그래, 같은 글자지만 자음법을 써서 어리석을 효. 어리석고. 송하니라, 송은 송사할 송자. 여기에서는 그 사음 잘할 송자. 어리석은 사람이 사음 잘하거든. 그래, 어리석고 사음을 잘한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나라에 말하자면 어버이로 만민을 다스린 위치에 내놓을 수 있느냐? 그래도 좋냐? 그래도 좋냐? 이렇게 오히려 만 그 신하들은 반문하다시피 합니다. 이럴 때에 만 신하들이 그 말을 그 나라 듣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저 하 아랫동네 천민산동 아랫동네를 간다 이 말이에요. 아랫동네에 호래비가 한 분 있습니다. 성은 우가하고 이름은 순입니다. 우순이죠. 우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내가 들었어. 나도 들었어. 그 사람은 청구해. 나도 들었대. 그래서 그렇게 순임금을 청구를 합니다. 왜 이 소리냐면 이 구의를 해설하기 때문에 하려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서경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나도 들었어. 청구해. 이렇게 해서 이제 요인님 흔쾌히 그 만주백관들이 건의하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놓고 요인금에게는 두 딸님이 계셨어요. 아자 영자서는 아자 황자 아황이라는 아영 아영이라는 맏딸 있고 여영이라는 딸의 두째 딸 있고 딸님은 두 분 있는데 딸님 두 분을 불러서 순임금을 동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형법이라고 형법 형자는 법형자로 법형자 법자는 본받을 법자로 그 순임금의 형법을 살펴라. 그 사람의 동태를 뭐 이제 잘못하면 그거라고 그 사람 된다면 본받을 형자에다가 법법자로 본받을 형자에다가 형자는 모형이 그 사람 모형을 한번 살펴봐라. 두 딸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살펴본 건과 두 딸이 와서 아버지에게 두 딸이 똑같이 고한데 말 똑같아. 아 그래 됐다. 그럼 등청을 시키라. 이래서 등청을 시키면서 두 딸에게 그 순임금을 맡기네. 순임에게 그 딸, 두 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두 딸에게, 그러니 그 앞서 순임금 개인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누리 시절에 부모가, 아니, 뭐 참 자식이라고 감싸줘서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밀어내서, 어머니는 어머니도 아니, 아주 완악해서, 이복등수를 아주 오만해서, 못 잡으면 참 하이락 할 정도로 그 순임금을 어떻게 하든지 그 우수를 어떻게 해치려고 하는데 공부할 여지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 요인금 두 딸이 이 우순을 모셔와가지고 그때부터 학문을 하는 거예요. 이래 학문을 같이 해가지고 요인금의 섭정을 받는 겁니다. 섭정을 받는 것이 요인금이 순임금이 요인금 섭정을 세월을 얼마나 약 20여 년 섭정을 했다는 것이 이 서교 문헌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면서 예, 인물을 갖춘 거다 이거예요. 갖췄기 때문에 여기 와서 부인은 현룡제전 이계대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 나타난 용이 자리 있으니 이제 큰 사람은 요인금 이 자리 구호 요인금 자리 아니까 여기서 가차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자리가 생겼다. 이 말이 바로 현룡제전 이견대인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관계를 여기에서 그렇게 이제 매듭을 지어가는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다. 그러면 여기 나타난 용이 누구냐? 순임금이란 말이죠. 그럼 순임금이 자리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뭘 하냐? 순임금이 하명하시는 대로, 분부하시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섭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미 여기에서 구위에서 자리에 잡힌 거라. 이것이 인사관계로 이 주역의 인사관계 비교를 해놨더라. 네, 자, 시작합니다.